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바로 엄마와 아빠가 등장하고요. 사랑이라는 마음을 표현해 볼 거예요. 사랑,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엄마와 아빠는 어느 날 멋진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어요. 둘은 언제나 사이가 좋았죠. 푸른 바다 앞에서 아빠는 엄마에게 예쁜 꽃을 선물해 주었어요. 꽃을 선물해 주면서 아빠는 말했어요. 당신은 이 꽃보다도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여보. 엄마는 아빠의 고백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아빠와 엄마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칠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과 무늬를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이번에도 배경을 색연필로 연하게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완성됐어요.
네, 엄마 아빠가 바닷가에 여행을 가서 아빠가 엄마에게 꽃을 선물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이렇게 사랑은 꼭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친구, 선생님, 이웃에게까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기뻐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